아, 우리 BJ 스카님께서 50개 감사합니다. 나 옛날에 BJ 스카 시절 있었는데 그 아이디 그대로 가져갔네. 내가 원래 노래하는 코트란 닉네임 생긴 여러분들 아시죠? 아, 지석이 어서 오고. 지석아, 나한테 맞은 그 두개 고른 괜찮냐? 한몰됐었잖아. 아, 저는 이제 성지고 처음 들어갔을 때 진짜 놀라웠어요. 원래 제가 이제 목포에 살았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전라도 쪽, 전라남도 쪽, 전라북도 쪽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제가 전학을 세 번 다녔어요. 네. 하, 전남예술고등학교, 예인예술고등학교, 그 다음에 성지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1년씩만 다녔어, 고등학교를. 집이 안 좋아, 집안이 안 좋아가지고. 한 번은 학교에 사고치고. 성지고등학교를 갔는데 처음에 진짜 그 놀라움을 금치, 완전 문화 충격이었어. 애들이 무슨 머리 엑스제펜 머리를 하고 다니면서 막 피어싱 뚫고 이런 사람들 처음 봤거든. 그 당시 이제 그 패션이,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패션이 비스무리하게 그리 갔는데, 예전에는 항상 그랬어. 서울에서 내려와, 서울에서 애들이 스타일쟁이들이, 이제 줄여서 쓰쟁이라, 쓰쟁, 쓰쟁들이 옷을 잘 입어. 그렇게 해가지고 연기를 잘못 마셔가지고, 스쟁들이 그렇게 옷을 딱 이제 그 서울에서 입으면은 그게 이제 내려와요, 밑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저희는 그 당시 내가 이제 그 전학 갈 때는 바지 통줄이던 시절이었어. 그 당시 내 바지 통, 교복 바지 통이 6반이었어. 지금은 바지 줄이는 교복 없을걸? 맞지? 지금 니네 안 그러고 다니잖아. 그 부산 애들은 막 느닷없이 막 무슨 뭐 나팔바지 입고 다니고 막 그러던 시절. 어. 조통만은 내 위에 2학년 선배였어. 그 선배 별명이 조통만. 조통만. 좆밥이 통만 줄였다 그래가지고. 6반이었는데, 바지통 6반이었는데, 와, 그때 처음에 이제 교복 입고, 나 교복 줄이고 이렇게 좀 멋있게 이제 하고, 그때 성지고등학교 또 교복이 차이나식 교복이에요. 영화 친구에 나온 그 교복 알잖아, 옛날 교복. 그게 존나 멋있잖아. 그래서 그 교복 약간 중국식 교복, 어, 그렇게 입고 다녔었는데, 애들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 그리고 학교에 나는 흡연실이 있는지 난 처음 알았네. 왜냐면 이제 그 거기 그 학교가 화곡 캠퍼스였는데, 성지 화곡 캠퍼스였는데, 그 직업학교, 그러니까 약간 좀 할머니들, 할아버지들도 오고 아저씨들도 막 오고 그런 학교여가지고, 흡연실이 그래서 있었던 거야. 학생들을 위해 제공해준 게 아니라. 근데 암묵적으로 이제 그냥 담배 피는 애들, 담배꽁초 솔직히 학교 주변에 막 떨어져 있고 그러면 그렇잖아. 그래서 그냥 아싸리 흡연실을 만들어준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아저씨들, 아줌마들, 뭐 20대 형 누나들 그냥 싹 다 거기서 담배 피우고 그랬었어. 그랬었지. 근데 그렇게 막 불량한 학교는 아니었어. 어, 성지고등학교가 이제 좀 약간 인터넷에서 좀 부풀려진 게 있었던 거지. 뭐 나름대로 평화로웠어요. 그냥 애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다니는 그런 학교였어. 좀 마음 맞는 애들, 비스무리한 애들끼리 끼리끼리 다니고 서로 안 건들었지. 서로 건들면은 그때는 이제 피바람이 불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중재 역할을 많이 해줬죠. 애들이 좀 이렇게 좀 시비 걸고 뭔가 좀 시비 털리고 그러면은 그랬었죠. 제가 학교의 중심을 잡는. 예. 그 전에도 제가 보여드렸었잖아요. 예, 사진으로 성지고. 그때 제가 공부도 잘하고 학교도 이렇게 잘 나오고 해가지고 개근상도 받고. 어, 근데 학교를 3번 이상 빠지면은 퇴학당해. 어, 와서 출석 체크는 하라 이 말이야. 그리고 9시까지 학교 딱 오면은, 보통 이제 8시까지 학교를 가야 되잖아. 근데 9시까지 딱 들어가면은 교장 선생님이 노란색 책모자를 쓰고 와서 항상 이 안주머니에서 식권을 주셨어. 니네 밥 먹고 가라고.
진짜 착하신 분이야 그 교장 선생님. 그 사진이 어딨더라? 여기 있대. 성지고 다닐 때 성명준 유명했냐? 얘가 이제 그 용산 랜선 펀치, 뒤에가 가리봉동 산 친구인데 가리봉동 조선족 펀치, 제가 화곡동 육분쇠기, 예 이렇게 쓰리 펀치가 있었어요. 이 셋이서 가장 친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제 그 게임 CD 녹스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그 게임 뭐 그쵸 둘 다 게임을 좋아해가지고 제 게임 CD를 가져간 다음에 이제 세배 가가지고 안 돌려주는 바람에 얘는 왕따가 됐죠.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래도 뭐 얘기하면서 친하게 다시 또 지내고 그랬었는데 또 물건 빌려가고 나서 안 주는 새끼들은 진짜 극혐이야 극혐. 이제 이 친구랑은 아직도 연락하고 지내요. 예, 이게 저고요. 딱 느껴지죠 포스가. 인정? 포스 인정? 예. 아 우리 남순 팬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우리 남빡이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예. 어? 방제 그때 이제 근데 이 중에서 솔직히 우리 동기 때는 잘 된 친구가 저밖에 없고요. 제 밑에 이제 그 2학년 그러니까 저 밑에 이제 2학년이었나 3학년이었나 제 밑에 한 2년 차인가 거기서 이제 이용기가 나왔죠. 이용기 그리고 저보다 1년 후배였었던 것 같은데 1년인가 2년인가 후배였는데 EXID의 허솔지향. 예. 성지고등학교가 진짜 많은 걸출한 그런 예, 친구들을 저 배출했죠. BJ 어찌 보면은 명문고야 명문고. 아이 뭐 프로게이머 출신 친구들은 조용하게 학교를 다니던 스타일이었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진짜 서열 23이 너한테 호되게 당한 그날을 잊을 수 없다. 그치 그때 이제는 제가 이제 좀 질풍노도의 시기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학폭을 하진 않았어요. 학폭은 하진 않았는데 그런 건 있었죠. 뭔가 껄렁껄렁한 애들 불의를 보면은 못 참는 그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대들거나 아까 딱 그거야 그 두사불체 보셨죠? 네 두사불체의 그 개두식이 저였어요. 예. 선생님한테 좀 싸가지 없게 말하거나 그러면은 바로 그냥 죽방 날아갔습니다. 이런 개이새끼가 어따 선생님한테 확 긁혀볼 텐게 바로 두드러 맞았습니다. 제가 그 행동대장이었어요. 예. 성적 때문에 반장은 못했고요. 항상 그 또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또 항상 좀 그 다리가 다쳐가지고 다리를 항상 이렇게 절던 그 학우도 있었는데 그 친구는 뭔가 좀 내성적이고 소심해가지고 애들이 왕따시키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뭔가 좀 그러고 다니던 애가 있었어. 혼자 너무 아싸처럼 항상 그 친구랑 같이 밥 먹고 그랬었지. 태훈아 밥 같이 먹자 이러긴 했는데 아니야 아니야 니네끼리 먼저 먹어. 그리고 저는 그 옆에 앉아가지고 밥 먹으면서 얘면 기말고사 이번에 좀 잘 돼가? 물어보고 제가 항상 그 친구랑 그 누구랑도 다 친구가 돼줬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 썰 하면 미담밖에 없어요 진짜로. 아 뭘 뺏어먹어 무슨 소리야. 제가 진짜 제 인생 썰을 풀자면 전 진짜 정말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냈어요. 전라남도 상동에 거기서 전라남도 목포시에서 태어나가지고
진짜 여러 학교를 다녔었고, 전라남도, 전라북도 싹다 찍고, 그러고 나서 김포 올라와서 1년 살고, 김포에서 서울에서 또 화곡동 가가지고 1년 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인천으로 온 거야. 나는 이사를 7번 다녔어. 24살 동안, 24년 동안 이사를 7번이나 다녀가지고, 이사에 아주 진저리가 처졌던 사람이야.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스스로 돈을 벌고 내 앞가림을 하게 되면서부터 뭔가 독립을 하고 싶었어. 집이 항상 없었어. 항상 원룸이나 뭐 투룸, 반지하 이런 데서 엄마랑 누나랑 나랑 셋이서 개고생 존나 했거든. 진짜 그 차가운 물에 머리를 감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거야. 겨울에 머리에서 열기 나요. 그 사람 몸에 열기 때문에 차가운 물로 머리를 감으면은 진짜 얼음장 같은 물에 머리를 감으면은, 근데 그게 은근히 건강에는 좋은 거 같아. 그때 그래도 감기 한 번도 안 걸렸던 거 같아. 그게 얼음장으로 약간 좀 머리를 감아서 그런 건지, 그 얼음장 같은 물로 머리를 감고 그러고 나면 정신이 바짝 들어. 그러고 나서 머리 말리고, 그러고 학교 맨날 그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그랬었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나네요. 예. 군대 가면 다 한다 그러는데, 군대는 그래도 그게 아니야. 우리는 그러니까 집이 허름한 집 있지. 시멘트 같이 이렇게, 시멘트로 이렇게 지어진 그냥 날림으로 만든 그 집. 그런 집에서 옆에 수도꼭지를 하나 똘 딸려 나오는 그 옛날 그 시골집, 영화 같은 데서 나오잖아. 영화 똥파리 같은 영화 보면은 막 그런 집 존나 많이 나오잖아. 그럼 거기서 수도꼭지를 틀어. 그럼 거기서 물이 콱콱콱 나온 그 시원한, 그 말도 안 되는 그 차가운 물로 씻었다니까. 군대 그 차가운 물은 비교가 안 돼. 따뜻해, 오히려 군대 물은. 밖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시멘트 통 하얀 바게스가 있어. 거기다가 이렇게 박 있어, 박. 박 해가지고 그걸로 머리 이렇게 하고 머리 감고 그러고 다녔었어. 그때 집이 못 살아가지고 좋은 샴푸를 쓰고 싶었는데, 항상 뭐 어디 뭐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좀 나눠주는 그런 샴푸 같은 게 있어요. 아니면 교회라든지 뭐 이렇게 좀 그런 좀 노브랜드 샴푸 그런 거만 항상 쓰다가, 돈 있으면은 저는 이제 그 용돈 가지고 헤드앤숄더, 헤드앤숄더 그 한국 샴푸 남자는 남편 냄새가 있다는 그때 누워 너무 있는데 왜 좋았어. 못 사는 척 하노? 아니, 나 진짜 어렸을 때개못 살았었어. 군대는 검다는 내가 군대에서 방송할 머리만 때 쓰는데. 살았던 곳이고, 그래갖고 항상 그 헤드앤숄더 6,800원짜리 그 헤드앤숄더 샴푸를 항상 사가지고 그러고 왔었지, 떨어지면은. 그랬었어요. 좀 머리, 그래도 머리 좋은 냄새 나게 하고 싶어서. 저는 진짜 잘 살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아끼던 그 버릇이 지금까지도 있어요. 예. 아, 맞다. 조명을 좀 이렇게 올려야겠다. 조명 내가 먹방하느라. 됐죠, 이제? 그치. 내가 목포 상동초등학교, 그리고 중앙초등학교 가고 나서 영화중학교, 그러고 나서 전남예술고등학교, 그리고 예인예술고등학교. 예인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피아니스트였는데, 전 피아니스트였는데, 비리 뭐 이런 거로 애들 막 구두발로 애들 패고 막 그랬었어. 예인예술고등학교의 그 전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이 학교 나온 친구들 많이 없을 거야. 예인예술 10년도 안 됐으니까 그 학교 역사가. 전라북도 익산 춘포면에 있던 이 학교 다녔었는데, 이게 학교야. 여기 교장실, 여기 그 기숙사실, 여기 합주실, 여기 이제 실용음악하던 애들 그 있던 그 강단. 야, 옛날 생각 많이 나네요. 담배 피던 장소가 바로 여기. 여기 이쯤에서, 여기서 이제 애들 모여가지고 담배 피우고 그랬었고. 성지고등학교 가기 전 학교가 딱이 학교였어. 여기 급식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막장 학교 바로 나오잖아 여기. 2000년에 개교해가지고 2007년에 경영 부실로 자진 폐교했어. 7년 만에 단명한 유례가 없는 학교였다고. 대한민국의 최초로 폐교가 발생한 자립형 사립학교. 지금 이제 폐교라고 이제 사람들이 좀 돌아다니고 하나 보네. 학교가, 그러니까 학교 학비라든지 이런 것들 딱 들어오고 나면 어디다 쓰는지 교장이 다 헤쳐먹었던 걸로 알고 있어. 선생님들도 월급 못 받고 다니는 건 비일비재 했었고, 교실 바닥이 비닐장판. 얘네들은 비닐장판이었는데 얘네들은 더 열악한 환경이었구나. 얘네들은 비닐장판 이거 깔기 전에 원래 나무로 되어 있는 그 복도였어. 우리 그 옛날 학교 다닐 때 그 갈색으로 있잖아. 복도. 거기서 이제 미끄럼 잘못하면 이제 발에 가시 박히던 그런 복도. 뭔지 알지? 책상은 수십 년 좋게 된 폐급 책상. 합판 덧대서 눈 가리고 아웅식. 복도 천장은 다 벗겨지고. 얘네들 진짜 힘들었겠구나. 이 똥 컴퓨터는 과연 작동이 가능? 얘네들은 내 후배들은 이걸 작동을 못했는데 나는 이걸 작동시켜가지고 애들이랑 같이 피카츄 배구하고 막 그랬거든요. 여학생 기숙사. 여기서 이제 금요일이 되면은 애들이 이제 기숙사 생활하는 친구들은 다 집으로 간단 말이야. 버스 타고 이제 전주 시외 버스 터미널 이런 데 가가지고 버스 타고 다 이제 집으로 가고, 서울에서 온 애들도 있고 막 그랬었어. 왜냐면은 피아노과 애들 같은 경우는 교장이 굉장히 또 유명한 피아니스트고 굉장히 천재였던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그쪽 계통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뭔가 배우면은 다른 예술고등학교보다도 뭔가 좀 저기 있지 않을까. 그 실제로도 뭐 차이코프스키 콩쿠르라든지 이런 데 나간 친구들도 좀 있었고 성적 좋은 애들이 좀 있었으니까. 걔네들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대학교 간 친구들 은근히 많았어요. 피아노과 애들 진짜 빡세게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교장이 그냥 신고 있던 구두를 벗어가지고 뒤에 있는 굽으로 대가리를 후려치는데 그거 맞춰맞고 제대로 피아노 안 칠 수 있겠습니까? 완전 빡셌어요. 이게 나 때도 학교에 반감이 존나 심했어. 그냥 선생님들이랑 학생이랑 똘똘 뭉쳐가지고 교장을 다 싫어하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었어. 근데 애들이 막 너무 선 넘고 그러면은 막 체육 선생님 와가지고 뒤지게 두들겨 패고 그랬었어. 내가 봤을 때는 이 후배들이 학교 다니다가 엄마가 딱 학교에 와가지고 본 거야. 학교 시설이 너무 엉망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뭐 좀 기자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좀 고발을 해가지고 이 학교가 망하게 된 게 아니었나. 개국 참다 못한 학부모들이 2007년에 한바탕 들고 일어나면서 예인음악예술고등학교의 병크는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학년당 1학급에 총 3개, 학급 120명 정원으로 인가되어 있는 학교인데도 2007년 기준으로 총 정원 48명에 불과한 충원률을 보였고, 와. 2007년 당시 입학 희망 학생은 고작 15명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10명이 돌연 입학을 취소하면서 고작 5명 입학. 그리고 원래 8명의 교사를 배치하기로 해놓고는 실상은 정교사 2명, 기간제 교사 2명으로 교사가 4명에 불과함. 1년 전인 2006년도에도 교장이 학생을 폭행해서 뇌진탕 되어버린 사건. 말했지 내가. 구두 벗어가지고 애들 머리 친다고. 진짜라니까? 실화야. 기숙사생 중에 이름 두 글자인 이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갑자기 머리를 붙잡고 막 이러고 와. 피를 막 뚝뚝뚝뚝 흘리면서 야야야 왜 그래 건아 왜 그래 왜 그래 물어보니까 막 울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반창고 붙여주고 막 연고로 막 머리 이렇게 해주고 그랬었는데 하, 이런 일이 또 있었구나. 에휴 씨발 개새끼. 꽤나 유명했고 이 교장 이름이 아마 내가 알기로는 이명기인가 했을 거야. 이명기 피아니스트. 아 아닌가? 성지. 아 성지고등학교 아니라지. 아니지. 예인 고등학교 교장.
예술계 쪽에서도 이봉기 맞아 이봉기. 와 지금 보니까 소름 돋네 이 사람. 아, 군산, 익산 이런 데서 아직도 뭐 이렇게 많이 하시네. 예. 고소당할까 봐더 이상 얘기 못 하겠네요. 예. 우리 엄마가 이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이 사람 뭐 회식하고 아는 지인들이랑 이렇게 밥 먹으러 다니고 식도락 여행 다니고 할때 우리 엄마가 기사해주고 그랬는데 기억나십니까? 이봉기 교장 선생님 그때 참 X같았습니다. 예. 외국인 음악예술 고등학교의 병크는 7년간 계속 쌓이다가 2007년에 제대로 터져버린 것이었음. 학교 설립부터가 농촌에 발생한 낡은 초등학교 폐교를 헐값에 매입해서 대충 페인트 칠하는 식으로 꾸며서 그걸 꼴의 학교 시설이라고 둘러대며 예술 고등학교 설립 인가를 받아냈으니 설립 과정부터 막장 오브 막장이었음. 그 당시 예체능 계열 학교는 일정은 6억만 되면 앞뒤도 돌아보지 않고 무조건 설립 인가를 내줄 정도였다고 하지만 아마도 수능 같은 대학 입시에 대한 안티테제였을 듯 이런 막장 학교조차도 눈 감고 설립 인가를 내줄 정도였으니 얼마나 기준이 허술했는지 제대로 보여주고 있었음. 전부 교육청에서는 일반고가 아니라 재정 지원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자립형 사립고인 예술고등학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동안 나 몰라라 하면서 방치했고 사태가 터졌을 때 학부모들이 전북 교육청에 국립화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당연히 전북 교육청에서는 국공립화의 가치가 없는 학교라고 거부하는 등 예인음악예술고의 설립 인가 및 운영부터 2007년에 일어났던 사태의 끝. 근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피아니스트라는 참그 재능이 이 사람이 근데 피아노는 진짜 잘 치거든. 이거는 팩트야. 피아노 하나는 진짜 잘 치거든. 그래갖고 이제 애들이 이 사람한테 음악을 배우려고 온 애들이 굉장히 많았지. 아, 옛날 생각 많이 나네요. 그 당시 이렇게 같이 학교 다니던 친구들한테도 가끔씩 연락이 옵니다. 예. 태훈아 잘 지내냐? 옛날 기억나냐? 하면서. 여기서 김기령이 한테 후드러 맞은 거 아니요? 맞아, 맞아. 오지는 오지 또 100개 고맙고. 자, 김영희 얘기는 그만합시다. 예. 기억 폭행하지 말아 주시고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나요? 아,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게임 방송이요? 아, 오케이. 게임 방송. 내일 낮에 킬게요. 네. 낮 방송에 게임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낮에는 게임 방송을, 제가 게임을 하나를 확실하게 가지고 올게요. 컨텐츠를. 그렇게 해서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함께 시참으로다가 방송할게요. 내일 절대 GTA 안 하고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정? 낮 방송도 킬게. 저녁, 그러니까 저녁 방송하고, 낮 방송하고, 저녁 방송하고, 낮 방송하고, 휴방은 없잖아. 인정? 그리고 내일 저녁도 솔방 컨텐츠 괜찮은 걸로 좀 가지고 올게요. 그리고 이번 주에 합방 한번 제가 짜는 걸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인정? 예? 인정 좀 해주세요. 예! 자, 인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내일 뵙도록 할게요. 얄루!